자, 그러면 KCI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KCI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을 같이 적어볼게요. 영업이익을. 자, 33034038. 그죠? 여기에 반기 실적에 대해서 주식수. 주식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세 자리는 버립니다. 앞에 11965, 요거죠? 11965. 요걸 적어요. 자, 11965. 965. 그럼 여기에, 알지. KCI지. KCI. 아이고, 착각했네. 자, KCI를 이렇게 해서. 아니, 어쩐지 주식수가 똑같아 했다. 이럴 일이 있나? 이 생각했는데. 자, 11270이죠. 11270. 요거를 같이 적어요. 11270. 자, 그럼 거기에 오늘 현재가가 9,370원이에요. 자, 분기 실적으로 따지면 800입니다. 800. 저렴하죠? 저렴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자리에서 바닥이 잡힐 거예요.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다. 더 이상.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큰 그림을 놓고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앞에서 이제 고가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 고가를 또 치고 여기에서 이 물량들은 그러면 이익실현 물량이 되겠죠. 앞에서 지금 바닥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중 바닥을 형성했던 자리가 요런 자리가 됩니다. 다중 바닥이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고가가 요런 자리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다중 바닥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넘어오는 과정인데 이런 자리들이 쉽게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빴다면 실적이 나쁘다면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차트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화장품 모팡이 지금 중국에 관한 부분 자체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지지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하방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바닥에서 조금씩 수급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뭐 조금이나마 지금 기관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런 거를 조금 고려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부터는 좀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매도를 눌러보시면 매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요. 매도율이. 지금 요런 자리에서는 뭐 흔히 하는 얘기를 줍줍 하는 거죠. 밑에서 주워 먹게 하는 거죠. 사실. 요런 거는 지금 자리는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고요. RFHIC. RFHIC 같은 경우는 조금 한번 적정 주가를 잠깐 볼게요. RFHIC. RFHIC. 자, 이렇게 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영업이익을 보면 자 96억이 96억 자9621650043 주식 발행수 얼마예요? 이 뒤에 0 3개를 뗀다 했죠? 떼고 앞에 23742 요걸 또 적어요. 23742. 주가가 얼마입니까? 41,700원이죠. 분기로 따지면 25배죠, 지금. 조금, 5G 종목군 안에서도, 요 RFHIC 조금 고평가 조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고평가가. 지금, 오히려 지금 KMW나 이런 것들 보면, KMW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거를
한번 같이 돌려보시면. 자, 최근에 거래량이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도 자, 실질적으로 요거를 똑같이 요 5548 이거죠. 5548 661816 여기 주식 발행수가 뒤에 세 자리 지우고요. 39754 39754 자, 여기서 39754 아, 주식 현재 주가가 71,100원이죠 이런 거는 현재 12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RFHIC의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 봐야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지금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올랐는데 여기 이 봉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익 실현 봉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조심해야 되죠, 사실. 그럼 바닥에서 여기서 잡았던 물량이 여기서 일시적인 부분에서 이익실은 물량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이제 5만원 자리잖아요. 25,000원 자리에서 지금 단기간에 5만원까지 올라간거든요. 48,000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RFHIC가 최선호주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차라리 조금은 다른 대안주로 선택하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신규 보유를 하고 하단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일단은 본전에서 털어내고 그 다음을 조금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생각보다는 곧장 올라갈 것 같지만 쉽게 안 올라가거든요. 쉽게. 지금 보면 화살표도 계속 뜨죠. 이제 고가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가 지금 뜨는 거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조금 상방에 대해서 실적으로 봤을 때 상방에 대해서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에 대해서 적정 주가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적정 주가 계산기하고 그리고 주가 반등 계산기는 또 추가로 다음에 뭐 이런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 그때 뭐 진행이 또 되겠죠. 이런 것들도 다음에 배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한국경제 측과 관계자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때 이벤트로 꼭 여러분들이 요거를 받으셔가지고 실전 매매에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짜짜짜.